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두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성탄절이 가까워 성탄주일로 교회들이 지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서도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오셔서 우리 환우분들의 마음과 그 아픈 육체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깊이 있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 찬송을 드리도록 합니다. 기쁘다 구주하셨네 만 백성 마들아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거룩한 성탄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그 사실을 믿어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함께 오늘도 성탄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하감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초림할 때에 동방박사들 그리고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 소수의 사람들이 성탄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기쁨과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환우분들 육체적으로 몹시 아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핍박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의 말씀을 읽고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만져주시며 위로하시고 또 없고 가난한 자들을 살펴주신 주님 오늘 이 한 시간도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처소 위에 임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간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의 복을 많이 받아 누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메트로 병동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환우분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 주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살지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복을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다 찾으시고 주보에 가지신 분은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 나서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을 찾다가 어떤 산의 바위를 보고 그것이 산신령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바위돌에 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제 불자들은 신을 찾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만든 그 신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신을 찾다가 이제 불교 그 절에 있는 거 보면은 불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불상들 앞에 엄청난 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관절염이 생긴 분들도 있어요. 그 천불 들여가 계속 요배를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강에 무슨 이제 저 해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용왕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용왕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다 사람이 뭐예요? 신을 찾아가지고 그 신에 대해서 이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라 볼 수가 있어요. 저 이탈리아에 가보면요, 로마에 가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아마 세계 사람들은 그곳에 다 관광을 갑니다. 거기 보면 성당 안에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는데 저도 그 그림을 갖다 두 번이나 봤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말이죠. 그 성당 하나 가지고 관광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단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팔아먹죠. 근데 그 사람들은 가만 앉아서 그 성당 하나로 수십억에 수천억의 돈을 벌어요. 1년에 관광객만 해도 5천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냐면 미켈란젤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아 하나님이 이러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의 숭배의 대상이 돼. 그건 모순이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계명에 제4계명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삼각산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삼각산에 이 세금정에서 올라가는 길을 보면 절이 하나 있고 그 뒤편에 뭐가 있냐면 큰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이 돌 밑에 보면요. 무당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산신령의 길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막 절을 하고 합니다. 근데 거기 초를 착 해놔가지고 그 바위가 시커멓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습니다만 절을 많이 받고 싶냐? 그러면 저기 세금정에 있는 그 바위, 큰 바위 뒤쪽에 가만 앉아있으면 무당들이 와가지고 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 내가 웃으면서 얘기. 절 받고 싶으면 그곳에 가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돌멩이가 신이 무슨 그 저 북한산의 그 산신령이 거기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다 허상들인 거예요. 뭐 바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 바다가 무슨 용왕님이 있습니까? 말을 못하죠. 무슨 이 예배당에 뭐 이렇게 막 성상들을 많이 놨다고 해서 그 성상들이 무슨 보살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 만들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종교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아 나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예배당에 나간 거예요. 기독교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날이 언제냐? 성탄절인 거예요. 확실한 날짜는 모르지만은 성탄이란 말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에 따 탄생할 탄자. 거룩한 분이 나시는 날. 그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근데 그 히스토리가 뭐예요? 그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분의 얘기.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그래서 우리가 서기력을 쓰는 건, 우리는 이게 한국에 단기력을 씁니다만 지금 단기력 쓴 사람 별로 없잖아요. 불자들은 불기력을 쓰잖아요. 자, 서기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준해서 이전 그리고 이후. 그래서 지금 2017년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신 그 날로부터 2017년이 지났다.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성탄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나시기 전에 비포, 예수님 나신 후에 이런 역사로 갈라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준이라고. 그럼 성탄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요. 콜링해. 찾아오시 이름을 부르며 콜링을 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범죄한 인간들은요. 피하려고 그러죠. 눈치를 보고 그러죠. 자, 어린 아이들이 보세요. 어머니가 하는, 어머니가 이건 좀 먹지 말라. 그런데, 아,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냉장고를 열고 먹었어요. 자,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먹어 치웠어요, 자녀들이. 그, 이건 누가 먹었어? 그러면 자녀들이 내가 먹었다고 슬쩍 나서는 자녀도 있어요? 아니에요. 나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피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본시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 먹고 즐기고 생활해라.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선악과 따먹었어요. 자, 하나님이 찾아다녀요. 그 어디 숨어 있어요? 동산 뒤에 나무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니, 아담을 부르니까 뭐예요?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너 왜 선악과를 먹었어? 그 이유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동산 뒤에 숨어 있나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 하나님 옷을 입혀가지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벌거벗고 다녀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동산 뒤에 숨어있는, 맞지도 않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원죄를 파기하시고 그와 약속을 해요. 내가 다시 육신을 입고 올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본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기독교는 이처럼 신이 하나님을 찾아와요. 하나님, 아니,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로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생활을 같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당시에 호적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 베들레헴에 사람이 여관에 들어가서 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 낳을 때는 되고 산기는 오고 그래서 그 여관에 들어갔는데 어디서요? 방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 그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아, 우리 말 구유라도, 말이 잠자는 곳이 있는 곳이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가겠습니다. 주인에게 부탁해서 말들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낳았어요. 예수님이 탄생된 거 사람들이 알았는가? 몰랐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알리죠.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한 1년 전부터
이 예수님 탄생하신 곳으로 오도록 했고, 당시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말이죠. 별을 통해서 예수님 나신 것을 비춰줬단 말이에요. 그 목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 나신 것을 갖다 나신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오늘 있었던 일이 천사들을 갖다 하나님이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14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 예수님이 나신 것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여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예수님 보았느냐? 못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콜링을 안 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동방박사들을 불렀어요. 양의, 들의 양을 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보게 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탄생한 것도.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천사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목자들이 예수님 나신 것을 확인하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렸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믿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환자분들이 계시지만은 환자분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주님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 확증만 든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뭐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는 마음의 편안함. 저도 이 병원에서 뭐 늘 얘기하지만 봉사를 십몇 년 동안 했죠. 그런데 환우분들이 정말 신앙이 깊으신 분들, 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참으로 몸은 아프지만은 마음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이 병원에서요. 또 환자를 이렇게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 가운데도 전혀 예수를 몰랐던 분들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지금도 교회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세운 종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마음을 놓고 할 때 그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그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콜링했어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이렇게 십수년 믿어왔어요. 예?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십수년 믿어왔는데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목회를 40년 했지만은 외롭고 고독할 때 참으로 내 마음이 아파 있을 때 예배당에 가서 강대상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면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종금아, 내가 너 다 잘 알고 있어. 그 영적인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요 만사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안전했고 불안했던 그러한 것이 다 사라지고 그래요. 주님 함께 동행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떨 때는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슉 하면서 주님 그렇게 부르면 주님이 뭐라 한 줄 알아요? 그래, 네가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럴 때 오는 마음의 평안. 여러분 운전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갑자기 끼어들고 갑자기 뭐 어떤 사람은 뒤에서 빵빵거리고 욕설하고 그러면요 그거 대꾸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근데 그런 순간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또 주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아픈 곳,
괴로웠던 그곳을 만져주시면서 그 위로하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곳, 우리의 이 상처난 곳,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 우리의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의 심령심령마다 임재하셔서 저들을 만져주시며 하늘의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일을 섬기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25일날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죠. 그때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제가 쓴 이 목회 호스피스 단상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환우분들이 기도를 원하시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이 병실은 제가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 찾기를 추구하고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선과 도를 닦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없고 또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득도했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사실을 근거할 증거는 전혀 없고 그랬다는 가정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형상화시켜 신으로 둔갑시켜 믿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기는 하지만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는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찾아 나서기 전에 먼저 찾아가 부르시고 만나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 그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셨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새로운 제 언약을 해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20여 년 전 쉼터에서 나온 대화에 수필과 피전득 씨, 국회의장을 지냈던 김재순 씨, 법정스님, 소설가 최인호 씨의 소탈한 대화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주로 그분들의 인생관, 철학관, 종교관을 말했는데 네 분은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피천득 씨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 여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암이 언젠가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죽을 때까지 종교를 못 가질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니 참 이상한 것 같다는 말에 피천득은 글쎄요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높으신 영적 경지나 정신은 놀랍고도 놀랐습니다. 대자연의 웅장함을 볼 때도 그런 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들을 때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런 곡이 나올 수 없으니까요. 성탄은 성육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개개인을 찾아 만나주시고 부르신 날입니다. 찬송가 122장 우리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처지에 울려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너머 내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굽세 주는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우 앞에 두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 일을 섬기는 귀한 가족들 또 인척들 또 이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 이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 위해 우리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